올가을 유일한 감성 드라마 늑대소년이 언론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되는 자리인데요. 재미있게 잘 보셨습니까? 두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영화를 관람하시면서 궁금한 점 또한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조성희 감독님과 늑대소년의 순이 박보영입니다. 아,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잘 봐주셨으리라 믿고요. 네, 정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분들께 가장 예의 바른 배우 선생님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기자분들이 항상 너무 까칠하셔서 기자분들 시사회가 가장 궁금한데 예, 역시 이렇게 조금 농담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웃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응이 오늘 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하고요. 아무쪼록 많은 좋은 글귀들, 좋은 기사를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순이 엄마 역의 장영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영화 이렇게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온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후레쉬랑 예, 참 여기 귀여운 배우들 덕분에 제가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분들에게 표적이 될 것 같은 나쁜 놈 유현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선보이게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인 것 같은데 좋은 글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